EBS 수능특강 영어 25강의 1번입니다. Making a discovery, whether in the laboratory or library archives, about something that no one else in the world knows at a particular time is a thrilling experience for an undergraduate student. 주어가 이제 making a discovery라는 동명사 주어가 왔죠. 발견을 한다는 것은 여기 콤마 끼고 중간에 삽입되었다, 끼어들어왔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whether A or B입니다. A이든 B이든 간에 그래서 in the laboratory, 연구실에서이든지 또는 이 도서관의 archive는 이 기록 보관서이죠. 좀 오래된 기록을 따로 보관해두는 이런 보관소에서이든지 간에 about something, 어떤 것에 대한 발견을 한다는 것은 얘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중간에 끼어 들어왔고요. 그 어떤 것이냐면, 대부터 수식해서, no one else in the world, 세상에 다른 어떤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이 특정한 시간대에, 특정한 기간에,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수식을 해서 making a discovery가 주어이기 때문에 동사는 is 단수로 맞죠. 그렇게 그런 특정한 시간대에 다른 세상에 다른 어떤 누구도 알지 못하는 어떤 것에 대한 그런 발견을 한다는 건 thrilling experience, 스릴 넘치는 경험이다. 이 undergraduate student 하면 학부생이 되는 거죠. 대학교 학부생이 됩니다. 대학교 다닌 학생, 학부생에게 college students who have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undergraduate research can experience this thrill of discovery. 이 대학교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 who부터 여기 research까지 수식을 하고 있죠. Who have the opportunity 그 기회를 가지는 뭐 할 participate in 하면 어디에 참가하다 라는 뜻이 되죠. 뭐 take part in 이렇게도 바꿀 수 있을 거고 또는 뭐 get involved in 이렇게도 바꿀 수 있겠죠. 자, 뭐에 이 학부생 연구에 참가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는 그런 대학교 학생들은 can experience 경험할 수 있다. 이런 이 발견의 스릴을 그죠? 그래서 이런 스릴 this thrill이라고 한 거는 이제 앞에 문장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 문장을 받아서 this thrill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A thrilling experience를 받았어요. They may identify a new bacterial strain, make a connection between previously separate concepts, or uncover long forgotten archival documents that led to a new understanding of an issue. 자, 그들은 identify, 뭐, 찾아낼 수 있을 거다, 발견할 수 있을 거다, identify, 뭐, 확인하다, 발견하다. 이거죠. 새로운 이 bacterial strain에서 뭐 세균주죠. 세균주. 새로운 세균주를 발견하거나 이 may에 연결되는 게 첫 번째 동사 원형, make 두 번째 동사 원형 왔고 그 다음에 all 하고 접속사로 연결하고 uncover 세 번째 동사 원형 왔습니다. 자, 그들은 이 새로운 세균주를 발견할 수 있거나 또는 연결을 만들어내는데 뭐 사이에 previously 이전에 separate 해야 되죠. 뭐 분리된 나뉘어진 이거죠. 분리되어 있던 그런 개념들 사이에서 concepts가 오게 되죠. Separate입니다. 이전에는 분리되어 있던 그런 개념들 사이에 이 connection, 연결을 만들어내거나 또는 uncover, discover 같은 뜻이죠. 발견하다. 또는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오랫동안 잊혀지니까 forgotten 했죠. 오랫동안 잊혀진 그런 이 기록 보관서의 문서를 document 하면 문서이죠. 어떤 문서인지 수집하고 있는데 lead to 하면 어디로 이어지다 뭐 또는
뭐뭐를 유발하다, 야기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한 이슈에 대한 새로운 이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새로운 이해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오랫동안 잊혀진 그런 기록 보관서의 문서를 발견하게 될 수도 있다. 이거죠. Nearly every U.S. college and university includes undergraduate research experiences in the learning opportunities offered to students. 거의 모든 대학, 미국의 이 대학은 이거죠. 그러니까 뭐 굳이 이제 college, university 뭐 나누지 않아도 되는데, 뭐 여기 college는 좀 전문 직업에 관련 전문 대학교고, university는 좀 학문 위주의 대학교죠. 그래서 어쨌든 거의 모든 이 미국의 이 전문 대학교와 그 대학교는 includes 포함하고 있다. 의미상 includes와 되죠. 포함하다. 포함하고 있다. 뭐를? 이 대학, 학부생, 대학생, 학부생 연구 기회를 포함하고 있는데, 뭐에? In the learning opportunities, 학습 기회들에, 근데 이제 뒤에서 수식해서 offered to students죠.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그래서 offered 과거분사로 수식했죠.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그런 학습 기회에, 학부생 연구 경험을 포함하고 있다. 계속 갑니다.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of all types are implementing a number of creative approaches to facilitate innovation, problem solving, and discovery. 같이 먼저 볼게요. 기관이죠. Institution 하면 기관들인데, 더 높은 교육에서 고등 교육이죠. 그러니까 대학교보다, 아이고, 대학교 그 이상의 그 고등교육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이런 더 높은 고등교육의 기관들은 주어가 한 단어로 보면 이제 institutions가 주어가 되죠. 그래서 동사가 are implementing, 이렇게 복수면서 implementing, 진행시제로 왔어요. 다시 모든 종류의 그더 고등교육기관들은 are implementing, implement, 실행하다, 시행하다라는 뜻이죠. 실행하고 있다. 그리고 a number of 와야지 the number of 아니죠. a number of에서 뭐 많은, 뭐 수많은 이거죠. the number of 하면 뭐뭐일 수가 되고요. 수많은 이 창의적인 approaches, 접근법들을 시행하고 있다. 뭐 하기 위한 이거죠. 뭐 facilitate, 뭐 이렇게 촉진하다, 이런 뜻이죠. 촉진하다, 촉진하기 위한, 그래서 뭐 promote, foster 이런 단어들로 바꿀 수 있겠죠. 이제 뭐를 촉진하냐면 innovation, 혁신, 그리고 문제 해결, 그리고 발견과 같은 것들을 촉진하기 위해서. 컴마하고 end 왔죠. 이제 내용 끝났어. 그리고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 새로운 주어 동사 온다라는 표시가 되죠. 그리고 그들은 and they see undergraduate research as a critical vehicle for achieving these objectives. 그리고 그들은 본다. A를 B로 이렇게 온 거죠. So see A as B. A를 B로 본다. 그래서 뭐를? 이 학부생 연구를 B로, 이제 B가 뭐냐면 critical vehicle, 매우 critical 하면 아주 중요한 이거죠. 여기서는 뭐 매우 중요한, 뭐 essential, crucial 이런 의미의 매우 중요한 vehicle, 보통 탈 것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데 여기서는 수단이 됩니다. 수단. 뭐 means와 같은 방법, 수단. 그래서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본다. 뭐 하기 위한 these objectives, 이러한 objectives, 목적이죠. 목표, 이러한 목표들을 achieving, 성취하기 위한, 이렇게 되고. 그렇다면 이러한 목표들은 뭐냐면 여기 촉진하고자 하는 그런 고등교육기관에서 촉진하고자 하는 이런 innovation, problem solving and discovery가 되는 거죠. 혁신, 문제 해결, 그리고 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모든 종류의 이 고등교육기관들은 시행하고 있다. 수많은 창의적인 접근법들을 뭐 하기 위해서 이 혁신과 문제 해결과 그리고 이 발견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은, 여기서 대의를 안 봤는데, 여기서 대의는 여기 고등교육기관이 되는 거죠.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of all types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고등교육기관들은 이 학부생 연구를 이러한 목표들을 성취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본다. 그러니까 학부생 연구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뜻이 되죠. 그리고 여기 의미상 as a critical vehicle for achieving these objectives 알아놓고요.